경희 피레탄 의원의 강제추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한증과 액취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한증이란 비정상적인 땀의 분비가 많다라는 이야기고, 액취증은 우리 겨드랑이라든지 발바닥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또 한선, 땀샘의 질환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액취증은 특히 다한증을 동반하면서 액취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분리할 수가 없어서 오늘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한증이든 액취증이든 세포의 비정상적인 기능의 어떤 결과죠. 자, 그렇다면 세포가 어느 정도의 손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압력, 온도, pH, 저산소증, 전해질, 자기장, 또 물리화학적인 자극, 전해질, 이온, 뭐 약물, 환경, 여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시 음식을 드시는데 그 음식물의 pH, 경도, 점도, 표면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 양이 줄어듭니다. 자, 즉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ATP의 합성 장애는 당연히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당연히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체온을 정상화시켜라라는 명령인데, 바로 그때 손발끝에서부터 모공을 닫게 됩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다양한 업무를 하고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때 내몸 속에서는 열은 발생하는데 그열 에너지가 지금 내몸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증발 네 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게 문제죠. 바로 구멍이 많은 얼굴이나 두피, 겨드랑이, 그다음에 마찰이 많은 발바닥, 손바닥, 그다음에 관절 쪽에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구멍이 있거나 관절이 있는 쪽,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이렇게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겠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열 에너지는 방출이 돼줘야 되는데, 그때 내외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겠죠. 열이 방출이 되는 부위 쪽으로 땀 분비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피나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열이 과하게 분비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바로 국소 다한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가 올라갈 경우는 그 부위의 산화 속도는 빨라지겠죠.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냄새가 많이 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액취증이다, 취한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다한증과 액취증 왜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발생 기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저는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된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강제적으로 억제시키게 되면 피부 온도, 심부 온도 동시에 낮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다한증과 액취증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모공은 더 다치고 열 쏠림은 더 심하게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한증과 액취증이 잘 낫지는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서 모공을 열어서 열 쏠림을 없애서
피부 온도를 낮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만이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이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열 쏠림이 없어지겠죠. 피부 온도 안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산화 속도는 느려지겠죠. 다한증과 액취증이 동시에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한증, 액취증 치료의 3대 치료 원칙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추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치료는 반드시 될 수 있습니다. 다한증, 액취증, 불치병 절대로 아닙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